대한민국 미래건설 혁신기술이 시작됩니다.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문빌리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지구의 유일한 위성 달. 이제는 극한의 세계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지가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초극한 조건인 우주환경에 집중해 포괄적인 극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집안열 진공 챔버는 달기지 건설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검증 시설입니다. 집안열 진공 챔버의 내부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m로 달 표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과 기술을 실규모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톤의 인공 월면토를 포함하여 압력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바이하의 진공 환경뿐만 아니라 달의 낮과 밤의 온도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본 시설은 달 표면에서 우주 건설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우주환경 모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진공환경, 저온환경, 보온환경 이외에 달 표면의 토양환경까지 모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월면토를 이용해 건설 재료를 만드는 극한재료공정 실험실입니다.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하려면 여러 건설 재료가 필요한데 달로 쏘아올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덮고 있는 흙인 월면토를 건선 재료로 활용하여 달 기지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달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월면토와 화학 성분이 유사한 철원 지역의 현무암을 파쇄한 후 입도 분포를 유사하게 하여 한국형 인공 월면토를 제조했습니다. 또한 하루 150에서 200kg 정도의 인공 월면토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로 인공 월면토를 고온에서 소결하여 실제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블록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행 로봇 로버가 달 표면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원과 지형을 분석합니다. 달 모사토를 이용하여 달 지형을 구현한 모의 극한지형 실험실입니다. 달 지형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추지 않는 영구 음영지역의 저조도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달 표면에서 무인지형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라는 초극한의 환경에서도 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의 전초기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한 쉼없는 도전.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연구는 계속됩니다.